주시고요. 2박 일정을 마치고 오늘 이제 오사카로 넘어갑니다. MyReal Trip에서 예약해왔고 직접 여기서 하는 것보다 5,000엔 정도 싸다고 해요. 오사카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예약한 호텔은 좀 별로예요. 여기 별관이 로비부터 엄청 습하고 꿉꿉하고 여기 객실도 좀 그래요. 그래 이거지. 룸을 말씀드리고 추가금 조금 내고 아예 트윈 룸으로 바꿨어요. 여기는 본관입니다. 화장실 크기부터 해서 혹시 모르니까 웬만하면은 본관으로 부탁드린다고 체크인할 때 꼭 한번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해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기마오 그 셔링 스카프 티에다가 벨트랑 티라이다이 스커트 그리고 V2 레더 자켓. 이거 레더 자켓 입고 오는데 쪄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손에 걸치고 나오자마자 비가 와가지고 여기 바로 옆에 편의점에서 우산 사겠습니다.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뒤 사실 오늘 좀 간단하게 놀라 그랬거든요. 근데 비가 내리는 순간 바로 이자카야가 너무 땡겨가지고 원래 오늘 안 가려고 그랬는데 찾아봐야겠어요. 여기 8층에 교카츠 있어서 이거 먹을게요. 와 저 진짜 많이 안다. 제일 구석 자리로 달라고 했어요. 이것도 드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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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너무 유니크한 부채다. 너무 좋아. 뭐야? 빵빵이야? 한국에 있는 다이소 장난감이랑 비슷하네. 근데 막혀 있어. 뭐야? 귀여워. 이거 사러 왔어요. 양배추 채칼. 이런 목줄부터 너무 귀엽죠? 머리끈인 줄 알았어. 복창된 것 같아.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고마가 이런 츄르류를 좋아해가지고 이거 살. 다리가 뽀개질 것 같아요. 미쳤어. 그래도 비 오는 오사카는 아주 예쁩니다. 우와, 여기 되게 고급진 게 많네. 당연히 야외에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백화점 안에 있는 곳이었어요. 오히려 좋아. 비도 오는데, 그죠?
또 500원짜리가 있다. 이런. 지금까지 방에서 계속 8시에 들어와가지고 4시간 동안 편집해가지고 다 끝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좀 편합니다. 비가 오는 걸 깜빡해버렸어. 어차피 편의점이 되게 가깝고 여기로 이렇게 가면 돼요. 너무 늦게 나온 것 같았는데 다들 맛난 거 드시고 이제 숙소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외롭지 않네요. 1300엔 챙겨갖고 혹시 몰라서 5,000엔짜리 깨기 싫은 거 챙겨갔는데 1,324엔이 나온 거예요. 어쩐지 50엔짜리 하나 더 챙기고 싶더라. 오늘도 아점은 요 커피 우유에 요 샌드위치입니다. 에그랑 참치랑 햄치즈 이렇게 3종 세트. 이게 제일 맛있어요. 일본 여행 몇 년째 계속 다니면서 이렇게만 먹고 있는데 이게 진짜 질리지가 않아요. 공원이 보이는데 곳곳으로 가득해요. 공원 안 들리려고 그랬는데 들려야겠다. 저는 저기 보이는 쪼꼬미 빵에다가 커피 올려 먹을 거예요. 너무 유명한 곳이어서 사진 못 찍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사람이 아직 많이 없어서 대부분 사고 가세요. 그래도 오사카 와서 사진 못 건지는 줄 알았는데 다행. 4시에 예약했는데 좀 일찍 방문해도 방이 여유로워가지고 들어올 수 있더라고요. 여기 테마가 맞나봐요. 그래서 저번에 갔을 땐 이 방이 아니었는데 오늘은 좀 벽이 그래도 괜찮은 듯. 이렇게 한국어로 선택할 수도 있어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요. 손 흔들어 주세요. 아, 저희 맥주 먹기로 했어요. 맞아. 아, 반가워요. 맛있죠? 근데 앉아요? 지점만. 아,
저는 지연이랑 친구가 돼서 이렇게 술을 먹으러 왔어요. 저희는 세 살 차이밖에 안 나요. 내일 엄청 일찍 자야겠네. 그치? 약간 여행에서는 좀 반대하고. 완전 제이였으면 내가 막 술 먹으러 가자 했을 때도 저 다음 계획이 있는데 막 이랬겠지? 리무진 버스 말고 라피트 타면 안 돼? 이거 먹어봐. 완전 약간 맛있어. 오늘 재밌으셨나요? 완전 재밌었어요. 우리 완전 친한 친구가 되었답니다. 예. めちゃめちゃ怖いんですけど温かく聞いてほしいな。 진짜 계획이 없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너무 소중한 인연을 만나가지고 지연이랑 재밌게 놀고 돌아왔습니다. 아닌데 여러분, 여기 숙소 근처 편의점을 제가 갔는데 처음에 이제 계산하려고 딱 이렇게 마주했을 때는 이렇게 나그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근데 봉투 계산 다 하고 봉투를 저한테 건네주실 때는 갑자기 이게 약간 좀 소름 돋아가지고 지금 표정 묘사를 하는 게 실례일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정지한 밥 보세요. 이게 봉투예요. 그러면은 딱 그러니까 멈춘 상태에서 그래서 더 무서워요. 편의점에서 제가 좋아하는 낫또랑 영랑이떡 사왔어요. 내일 바로 넘어가야 돼서 밥을 못 먹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모주쿠가 여기 편의점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딸기 푸딩. 뭔가 맛이 엄청 있을 것 같진 않은데 궁금하기도 하고 맛있으면 반전이니까 양맛만 나지 말길. 오! 맛있다. 딸기 우유 맛이에요 그냥. 아니 진짜 흰기고랑 나영석 에이 와글와글 요 프로 틀어두면 정말 지루할 틈이 없어요. 오죽쿠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국수같이. 근데 되게 비리지 않고 맛있답니다. 제가 오키나와 가면 오죽쿠를 엄청 먹어가지고